올해는 마산에서 야구가 시작된 지꼭 100년이 된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아마추어와 전현직 프로 선수들이 모교 유니폼을 입고 출전하는 야구 대제전이 마산 야구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두산 국회성 선수가 모교인 인천고 유니폼을 입고 동점 솔로 홈런을 칩니다. 화끈한 타격을 앞세운 인천고는 야구 명문 세관고를 8대 4로 누르고 16강에 진출합니다. 김성환, 박노준 같은 프로야구 올스타뿐 아니라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함께 모교 유니폼을 입고 야구 실력을 겨루는 야구 대제전이 마산 야구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런 대회가 매년 이렇게 끊치지 않고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야구장에 나오면 무조건 우승입니다. 지난 1914년 마산에서 처음 야구가 시작된 지꼭 100년이 되는 해에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유현진, 이대호 등 해외파도 참가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료 입장을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어서 추억에 또 야구도 즐기면서 좋은 관람을 하기를 바랍니다. 대회 기간이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이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마산 야구의 산 증인인 야구월로 김성길 선생도 이번 대회에 모교인 용마고의 감독으로 출전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가 있었나 하고 지금 이제 90대가 나이가 되고 보니까 참 감격이 무량하고 한번더 젊을 시절 돌아가 가지고 저리 한번 치고 달리고. 이와 함께 지난 1921년 마산 사람들이 기부금을 모아 만든 마산 구락부 운동장이 있었던 6호 광장엔 당시를 기념하는 표지석도 선보입니다. 마산 야구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야구 대제전은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며 MBC 경남은 오는 12일 준결승 첫 경기와 13일 결승전을 생중계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